매일 아침 7시 운동으로 하루를 여는 김원갑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직접 개발한 맨손 맨발 체조인데요. 다리 운동에 이어 으차 배심으로 일어나기. 손발도 꾹꾹 눌러줍니다. 바빠서 여기는 혈통이 또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꾹꾹 눌러줘. 예. 이 혈통이 연관되어 있는 게 이게 혈자리가 용천이라요. 그래요. 용천. 목까지 온다고도. 목중요. 베낄 때에도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안성맞춤 운동인데요. 예. 간단해 보이기는 해도 머리, 어깨, 무릎, 발 빼놓지 않고 꼼꼼히 꽤 긴 시간을 정성 들여 풀어줍니다. 네. 이렇게 매일 아침 하는 운동이 혈액순환에 최고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체조하고 손에 지압하게 하고 그렇지. 팔다리 움직여주는 것은 우리 몸을 깨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운동하고 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좋아져요. 예, 머리가 맑아진다 이거죠. 예. 할아버지 귀 보시면은요, 귀 한번 봐봐, 귀. 예, 여기 요 자리가, 예, 요거 쭉쭉 밑으로 내려주면 두통도 없어지고요. 고혈압에도 또 좋은 혈자리입니다, 여기 혈자리가요. 이번엔 김옥원 한의사가 할아버지에게 귀 마사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귀는 인체 축소판이라고 하니 혼자서도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